모든 인간은 외면과 내면, 성과 악이 있듯 두 영혼이 공존하는 하프리퍼 루비스에게는 인간과 사신의 피가 섞여있다. 모든 인간의 성과 악, 갈등이 존재하듯 루비스에게는 자신이 사신인지 인간인지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사신의 폭주화로 인해 루비스는 인간과 사신으로서 의식을 떠나 또 다른 인격이 형상화되어 혼란의 형태로 남아돌게 된다. 엘리오스 대륙과 살라자르를 등하를 수 있는 사신계의 혈조 인퀴지터는 인간과 마족, 성과 악, 그리고 엘과 다크엘의 판가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하지만 인퀴지터는 중립적이며 뿌리가 깊지 않고 수명이 짧아 마족 침공으로 인해 몰살되어 사라진 지 오래전이다. 여행을 하는 도중 루비스는 자기 내면에 인간과 사신의 피가 섞여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인격의 분열을 감지하게 된다. 성과 악, 외면과 내면의 저울질을 스스로 결단력을 키워야 하는 엘의 기운과 다크엘의 분별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인퀴지터가 유지된 시대로 가야 된다. 차원 이동을 위해 루비스는 엘의 타임리프로 요구하지만 타임리프는 막대한 엘의 힘이 필요하며 시간 제약을 받는 엘리오스 대륙에선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때 루비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살라자르에서는 시간 제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살라자르에서 타임리프를 제안하게 되는데, 이런 실험에 솔깃한 에드는 흔쾌히 수락하고 에드와 함께 살라자르로 돌아가 타임리프를 시도한다. 그렇게 둘이서 함께 차원 이동하는데 성공하고 인퀴지터 혈족의 선구자를 만나게 된다. 선구자는 거울은 가장 투명하게 자신을 비춰주는 가장 명확한 힘을 기르는 실현이었다. 거울의 방에 자신의 인격을 마음 깊숙이 가둬두고 거울의 힘을 기르는 시련에 통과하게 된다. 이후 루비스는 사신의 낫, 영혼, 그리고 제3의 힘 디프로프의 거울을 얻고 다시 현실로 되돌아간다. 추가적으로 디프로프의 거울은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거울이며, 자신을 되돌아 보는 내면성을 알아가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유래는 옛 청동기 시대 청동 거울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환생의 의식을 위해 쓰여졌다는 설로, 죽음과 영생 그리고 내면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장점을 거울이란 소재로 잡았다. 성과 악을 바라보되 그 힘에 너무 의존하면 내구성이 쉽게 깨지는데, 그와 동시에 자신의 인격이 분열되어 결국 자신의 육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페이타의 봉헌의 재단에서 침입한 마족들이 만들어낸 다크엘, 디프로프의 거울로 분리 또는 봉인은 하는데, 거울이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자 루비스는 점차 자아붕괴의 끝으로 소멸에 이르게 된다. 디프로프의 거울도 점차 약해지는 모습이 보여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페이타의 서기관 알레그로에게 찾아간다. 원인을 알아보는데, 지금까지 디프로프의 거울로 쌓인 다크엘의 용량의 한계로 과부하가 걸린 점이다. 디프로프의 거울을 개조를 시도하지만 타임리프로 인해 거울이라 상당히 내구도가 약해졌고, 에드는 과거의 거울 보존을 지탱해줄 안정장치가 필요한 걸 깨닫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다. 강화에 필요한 소재는 에드의 다이나모 타임리프 프로세서와 현재 벨더 마을에 침범한 스프리건의 구슬이다. 스프리건의 구슬은 다크엘로 변질된 힘을 응축하여 보존할 수 있는 다크의 응축기 역할을 하고 있어서이다. 그렇게 루비스는 스프리건의 구슬을 얻어 개조에 성공, 내구성이 한층 강해졌다. 거울의 개조와 동시에 루비스는 거울의 방을 만들어 인격을 묶어두기 위해 내면의 싸움이 계속된다. 점점 지쳐버린 루비스는 사신인에도 두려움이란 감정 때문에 인격을 없애려는 생각에만 가득 차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걸 감지한 루비스는 마음을 가다듬고 인퀴지터의 선구자의 말을 떠오른다. 그렇다. 지금까지 루비스는 붕괴의 두려움으로 인격을 숨기려 했었고, 끝내 거울의 방을 열어 숨겨진 인격을 깨운다. 그렇게 마주하게 된 두 명의 루비스는 타협을 찾아 서로의 목적을 받아들이며 서로의 유대감이 이어졌다. 하나는 사신의 임무를 위해, 하나는 마족의 피로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이 둘은 마족들을 사냥한다. 그렇게 서로 받아들이며 역할을 맡아 나아가기로 한다. 마치 두 사신이 서로 힘을 합쳐 사냥하듯이. 엘리아노드의 실험 대상자들이 생명의 씨앗으로 인해 마족으로 변이된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거울. 하지만 지금까지 본 마기로 주입된 모조품과는 달리 헨리들의 힘에 변이된 다크엘의 정화에 못 버티고
내구성이 깨지는 것이 아닌 오염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동시에 루비스는 인격이 서로 붕괴되어 쓰러지고 이걸 본 에드와 아이샤는 시간을 제압받지 않는 헤니르의 시공으로 급히 옮긴다. 다행히 늦지 않아 루비스의 목숨은 구해진 상태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고 거울을 복구하지 않으면 루비스는 영원히 헤니르의 시공간에 갇히게 된다. 의식을 찾은 루비스는 상황을 듣고 앞으로 방안을 고민하는데 이때 데우리안 연구소 지하에 루가 아인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헤니르의 힘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떠오른다. 거울에 의존하는 것보단 두 인격의 루비스가 그 힘을 완전히 흡수하여 발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헤니르의 힘에 의해 신체 일부가 헤니르 변이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발상을 통해 루비스가 존재하는 인격을 분열보단 융합하는 걸 인지하며 루비스는 거울의 방을 만들어 생명의 씨앗을 통해 의식을 거행한다. 그렇게 그녀의 의식 속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또 하나의 인격은 자신만의 다크헬을 다루는 힘을 터득하고 헤니르 변이체로 분열하는 그녀의 육체가 일부분을 제외하곤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된다. 엘리오스 대륙 살라자르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 루비스가 최초로 다크헬을 다룰 수 있는 사신이 탄생하고 두 인격이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극한의 사신이 된다. 거울의 복구도 같은 방법으로 생명의 씨앗을 이용해 디프로프의 거울의 복원에 성공하게 되지만 엘리아노드의 마족과 싸울 힘은 부족하다. 에드는 세븐타워 데브리안인의 기술 중에 다크엘에 상위 호환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 개조 방법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다이너모 시스템과 결합해서 새로운 디프로프의 거울이 하이브리드 전투형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전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앞으로 다크헬의 정화, 흡수, 방출까지 호환성이 높아진 보조 무기로 마족과의 대결에 큰 활약을 펼친다. 여기서 전직명 디나이어는 원래 데니어라는 실 단위인데 매우 얇은 단위로 뜻한다. 여러 실로 나뉘어진 실이 하나의 실뭉치에 모여지는 모습을 본다는데 이때 여러 실은 여러 인격의 심리적 상태를 하나의 실뭉치인 인간의 육체라는 의미로 담았다. 그리고 데니어라는 단위를 복수 ER을 붙여서 만든 인격을 다루는 무차별 사신 즉 디나이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대는 나, 나는 그대. 두 인격의 루비스는 하나의 육체로 엘과 다크엘의 힘을 서로 상생하고 교류하며 앞으로 마계의 싸움에 고통과 죽음만을 선사하는 두 명의 무차별 사신의 사냥이 시작된다. 네! 에소드 창작 캐릭터 루비스 세 번째 라인 스토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루비스에 대해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려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그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니!